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꽃다발을 한번 요즘 졸업 시즌이라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헨타이 부케 형태를 띤 꽃다발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밑에 이제 물주머니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손님의 취향에 따라서 바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 졸업식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들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물주머니를 해주시고 물주머니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줄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다 잘라주시고 이 꽃다발을 만드실 때이 길이는 그대로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자르실 때는 화병의 크기가 있으면 화병에 들어가는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르시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처럼 이런 워터팩을 사용을 하실 때는 이 워터팩에 들어갔을 때의 길이가 충분히 이렇게 묶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자르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자르고 줄기를 다 사선으로 자른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세울 수 있냐 없냐를 또 보잖아요. 뭐 화장실 기능사 시험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유는 사실 워터팩을 한 상태에서 얘가 세워져야 상품을 진열하거나 뭐 어떤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냐 못 세우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꽉 묶으시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 줄기를 다 사선으로 자른 상태에서 수평을 맞추셔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줄기 사선 자르는 정도는 좀 많이 사선을 자르시는 게좀 효율적이고요. 또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워터팩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때 이렇게 그냥 비닐을 씌우시게 되면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즘 이렇게 워터 커튼 같은 부직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싸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빵끈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바인딩 포인트에서 묶어주시는 게또 포인트예요. 그래서 바인딩 포인트에 꼭 묶으셔서 고정이 될수 있도록. 그러면 위로 물을 부었을 때이 안으로 채워지겠고요. 나중에 뭐 물을 갈고 싶으실 때도 이렇게 뒤집었다가 다시 물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물을 한번 여기다 넣어볼 텐데요. 많이 넣으면 포장을 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래 포장을 하고 나서 물을 채우시는 게더 효율적인데, 이렇게 한번 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자세히 보셔야 보시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이 좀 들어갔죠? 자, 뭐 이렇게 물을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습을 할 거냐, 물을 채워서 수분을 공급할 거냐, 또는 뭐 이런 플라워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플라워폼을 이렇게 끼워서 이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워터팩은 동일하게 해서 보내는 건데, 이럴 때는 무게감이 좀 무거워지는 대신 지방에 보내시거나 택배로 보내실 때는 이런 폼을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포장지를 선택하시는 거는 보통 이렇게 꽃이 가지고 있는 색상 중에서 뽑아내시면 돼요.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샘플을 보여드리느라고 한번 사용을 했던 건데, 이렇게 정사각형의 포장지를 이렇게 주름을 좀 잡아서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위가 좀 뾰족하게 나오게끔 하시고, 이것도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레이어를 한다는 개념의 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장을 하실 때 너무 포장지를 뭐 적게 쓰는 것보다는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이 쓰는 포장지가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주름을 좀 잡은 상태의 포장지들을 이렇게 덧대듯이 사용을 하시면 좀 풍성하고 화려한 꽃다발의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근데 뭐 포장지를 많이 쓰는 게 좋다 나쁘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졸업식처럼 좀 꽃값이 비쌀 때는 이런 포장지들을 좀 많이 응용을 해서 이게 이제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커 보이고 조금 풍성해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계속해서 이 포장지 자체가 꽃다발의 크기를 좀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레이어된 포장이 나왔다면 포장지의 이 허리 부분, 아까 했던 부분을 이렇게 빵끈 같은 걸로 고정을 하셔서, 이게 너무 커서 이 빵끈 묶는 건 잘 안 보여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빵끈으로 중간 부분을 묶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런 리본들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빵끈 묶어놓은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가리면서 장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묶고, 리본도 한 두세 종류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단조롭게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요즘 뭐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꽃 상품 자체가 조금 사치스럽고 화려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포장이나 또는 이런 리본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꽃다발 교육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쉽게 꽃다발의 형태를 만들고 포장하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